안녕하세요. 오완석입니다. 오늘은 야생화의 신비 208편으로 손바닥 난초편을 소개합니다. 손바닥 난초, 분류, 미종자목, 난초과 손바닥 난초 속, 학명, 집네데미아, 꽃없이 알부로, 분포지역, 한라산과 백두산. 손바닥 난초는 한라산과 백두산에서 나는 다년생 초벌이며 뿌리가 손바닥처럼 생겼으므로 손바닥 난초라는 이름이 붙었지요. 생육 환경은 고산 지역, 습기가 많고 반그늘진 곳이나 빛이 잘 들어오는 곳에 구엽질이 풍부하며 공정 습도가 높거나 주변 습도가 높은 경사지에서 살아갑니다. 키는 30에서 60cm이고 잎은 길이가 6에서 20cm, 폭은 1에서 4cm, 넓은 부채 형상을 하고 있고 끝이 뾰족하지요. 줄기는 털이 없으며 곁가지를 치지 않고 고추 삽니다. 뿌리는 일부분이 굵어져서 마치 손바닥과 같은 모양입니다. 꽃은 연한 홍자색으로 줄기를 따라 올라가고 빽빽하게 달리며 둘러싸고 있는 막은 꽃과 길이가 같으며 끝이 길고 뾰족하지요. 입술 모양 꽃뿌리는 길이가 약 0.7cm 정도이고 아래로 떨어지는 꿀샘은 길이가 약 1.5cm로 가늘지요. 꽃받침은 길이가 약 0.5cm 정도로 끝이 둔하며 달걀 모양으로 두 개에서 세 개의 맥이 있습니다. 꽃잎은 끝이 둔하고 꽃받침보다 짧으며 일그러진 달걀 모양입니다. 열매는 9월경에 길이 약 1cm의 타원형으로 달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라산과 백두산, 고원에서만 자라는 품종이며 멸종위기종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꽃이 아름다워 훼손이 심하며 특히 제주도 한라산에 있는 개체들은 많은 부분이 훼손되어 점점 자생지가 줄어드는 형편입니다. 약성도 좋으며 효능은 주로 비장과 위장 질환을 다스리며 호흡기 질환에도 효험이 있습니다. 관련 질병, 기면, 보기, 보혈, 산후호로, 소갈증, 스트레스, 신경불안, 신경쇠약, 신기증, 유즙 분비부전, 자율신경실 조종, 지방간, 폐결핵, 해수, 허약체질 등을 다스리는 손바닥 난초입니다. 잎은 어긋나고 밑에서부터 4개에서 6개씩 붙는데 길이가 6에서 20cm, 너비 1에서 4cm의 넓은 선형 또는 선 모양의 댄잎 피치명으로 끝이 뾰족하며 밑부분은 잎집 모양이고 가장자리가 밋밋하지요. 꽃은 7월에서 8월에 연한 홍자색으로 피는데 많은 꽃이 줄기 끝에서 수상 꽃차례로 달립니다. 꽃받침잎은 넓은 댄잎 피치명이며 꽃보다 약간 길거나 같으며 꽃받침은 길이 4에서 5mm의 달걀 꼴입니다. 특징 및 사용 방법. 손뿌리 난초라고도 하며 굵은 뿌리가 손바닥 모양으로 갈라져 뻗으면서 흰색이나 황색을 드러내고 줄기는 곧게 서서 자랍니다. 관상용, 약용으로 이용되며 약으로 쓸 때는 탕으로 하거나
산재로 하여 사용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동의보강과 백과사전을 검색하세요. 야생화의 신비 209편을 기대하세요. 감사합니다.